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다람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여운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등산하다 보시면 이 다람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도토리를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 여러분들은 이 다람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 다람쥐를 영어로 스쿼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외국에선 스쿼럴이라고 하면 이 다람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청설모라고 부르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청설모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누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런 건데요. 청설모는 예전부터 쭉 한국에 서식했었고요. 심지어 한국산 청설모는 학명에 코리아가 붙어있기까지 한데요. 시에루스 불가리스 코리아가 바로 이 한국 청설모의 학명입니다. 어쨌든 잣나무에 열린 잣을 하도 따먹어서 유해조수로 지정된 이 청설모를 보통 스쿼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다람쥐라고 얘기하는 이런 줄무늬가 있는 다람쥐는 영어로 칩멍크라고 합니다. 다람쥐의 DNA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에 서식하는 다람쥐는 크게 딱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미국에 있는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다 비슷하지만 DNA를 까보면 전부 다른 종이라는 것이죠. 시베리아 다람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다람쥐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 다람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다람쥐는 또 시베리아 다람쥐와는 11.3%나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논문이긴 하지만 유전 형질이 다르다는 것은 한국에 서식하는 시베리아 다람쥐의 고향이 한국일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이 다람쥐는 예전부터 한국에 엄청 많이 살았는데요. 한때 한반도에만 무려 400만 마리 가까이 서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본 본토에는 이렇게 생긴 다람쥐가 없었어요. 당시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도 이 시베리아 다람쥐가 서식하긴 했는데요. 이 홋카이도에서는 법으로 다람쥐를 잡지 못하게 해서 대신 한국 다람쥐를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1939년에 5마리를 0.8엔에 사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해마다 점점 늘어 1969년까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다람쥐는 무려 50만 마리에 달했어요. 지금 일본 본토에 서식하는 다람쥐는 거의 그 시절에 건너간 한국 다람쥐가 번식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람쥐를 일본어로는 시마리스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어떤 일본인들은 이 다람쥐를 조선 다람쥐라고 해서 조센 시마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를 부러워하던 것은 일본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럽 사람들도 이 다람쥐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이 다람쥐를 보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지구에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1960년 유럽 애완동물 가게에 이 한국 다람쥐가 처음 소개됐죠. 이런 청설모만 보고 살아왔던 유럽 사람들은 등줄이 선명하고 너무나도 귀여운 이 한국 다람쥐에 너나 할 것 없이 환장을 했죠. 유럽에서는 과거 쥐가 옮긴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아픈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유럽 사람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람쥐가 너무나도 귀엽다 보니 과거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엄연히 다람쥐도 설치류에 해당하는 쥐라서 이런 병들을 다 옮길 수 있거든요. 보통 애완용으로 키우는 햄스터와 같은 쥐들의 수명은 2년에서 3년인데요. 다람쥐는 수명도 10년으로 길어서 너도나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도 이 다람쥐를 엄청나게 수입해갔어요. 1970년에만 무려 30만 마리를 수출했죠. 그런데 너무 많이 다람쥐를 잡다 보니 정작 한국에서는 다람쥐의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다람쥐를 계속 팔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70년대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다람쥐를 팔면 외화를 벌 수 있었거든요. 개인이 갖다 판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람쥐를 갖다 팔았던 거예요. 결국 워싱턴 협약에 가입한 1993년에 와서야 수출을 금지했죠.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외국으로 팔려가야만 했던 다람쥐들이 정말 불쌍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우리에게 외화를 벌었다 준 동물이 다람쥐라는 거니까 우리에게 다람쥐는 참 고마운 동물이기도 하죠. 한편 고향을 떠나 유럽에 팔려나간 한국 다람쥐는 외국에서 너무 적응을 잘해서 굵직거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여기저기 번식해서 전염병을 옮기는 해로운 침략종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벨기에에서는 브뤼셀 공원에 단 17마리를 풀어놨는데 그게 20년 동안 2만 마리로 늘어버렸죠. 한때는 귀여워서 애완동물로 이름을 날리던 한국 다람쥐가 지금은 침략종으로 유명해져 버린 것이죠. 다람쥐는 도토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정말 유명하죠. 다람쥐는 도토리나 견과류를 땅에 묻어놓잖아요. 그 도토리를 다른 동물들이 훔쳐먹기도 하고
또 지가 묻어놓은 데가 어딘지를 까먹어서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던 도토리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는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아주 즐겨먹긴 하지만 이렇게 개구리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는 잡식성 동물인데요. 흔히 우리는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다람쥐도 쥐는 쥐인지라 뱀을 잡아먹기도 해요.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와 먹이사슬에 크게 기여하는 다람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IUCN이 지정한 최소 우려 등급의 보호종입니다. 이제 이 다람쥐가 좀 특별해 보이시나요? 우리의 삶과 함께했던 다람쥐. 이 고마운 다람쥐를 잘 보존해서 앞으로도 다람쥐를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